윤원로는 그 성품이 흉악하고 마음이 간사스러워 패부를 믿고 날로 말 만들기만을 일삼아 청친을 이간해 왔습니다. 먼 곳으로 귀양 보내소서. 윤원로가 누굽니까? 바로 윤원영의 형이에요. 바로 소윤파의 한 주축입니다. 문종왕후의 동생이자 윤원영의 형, 그게 정난정에겐 시숙이죠. 네. 그 권력을 잡았는데 이게 올라올 수가 없는데. 그렇죠. 대신들 주장에 따르면요, 윤원로가 퍼뜨린 유언비어는 이런 거였습니다. 세자 인종이 대군 명종을 해치려 합니다 라는 소문을 냈다는 것이죠. 대신들은 바로 그런 윤원로의 유언비어와 이간질 때문에 충종도 인종도 걱정을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안 먹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대신들이 네. 이제는 명종이 왕이 되면 이게 바뀐다는 걸 알 텐데 네.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는 지금도 슬 눈치를 봐야 되는데 네. 미래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 게 근데 그 명종이 어려서 맞아요. 만만히 본 거죠. 만만히. 제 생각은 그래요. 네. 명종 어리고 문정왕후가 누군지 아직 몰랐네. 모를 수 있잖아요. 아, 조용히만 있었으니까 엄청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서 힘이 없다고 생각한 거네요. 그러니 지금 뭐 해야 된다? 기선제압. 필요하지. 그쵸. 소윤과 문종왕후가 정권을 완전히 틀어주기 전에 힘을 빼려고 했던 겁니다. 대신들은요 끈질기게 윤원로를 당장 귀양 보내자고 합니다. 결국 이틀 후 문종왕후는 이런 명을 내리죠. 윤원로를 유배 보내라. 일단 처음이니까 아마 제가 양보한 게 아닐까, 좀 물러선 게 아닐까. 느낌 알 것 같아요, 저는. 네. 이렇게 윤원로의 유배를 본 정난정과 윤원영 정신이 번쩍 듭니다. 어? 아직 우리 세상 아니구나. 이대로는 기 못 펴고 살겠는데? 여차면 이거 우리 남편도? 그렇죠. 맞습니다. 소윤의 주축인 남편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힌 정난정. 정난정은요,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비전을 드나듭니다. 근데 교수님, 첩인 정난정이 어떻게 그 대비전을 좀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어요? 첩이긴 하지만 진정골퇴라는 찬스를 쓴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 내외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남자가 대비전을 자주 드나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문정왕후도 궁궐 밖에 어떤 정보책이 필요한데 정난정을 그렇게 이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거의 매일같이 대비전을 드나든 정난정의 존재는요, 어느새 궁 안팎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노비의 딸이자 첩이었던 정난정이 문정왕후의 좌측근이 된 겁니다. 이렇게 정난정을 보면 문정왕후의 마음도 흔들고 그다음에 남편도 소나기에 딱 지금 막 알아 막 흔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난정은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정난정이 비밀스럽고 부지런히 활동하던 가운데 윤원로가 유배간 지 한 달여가 지난 1545년 8월 22일 바로 그 사건의 서막이 오릅니다. 문정왕후가 윤임을 유배 보낸 사건, 을사사화의 시작, 거기에 바로 정난정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걸 쓸 때가 됐네요. 네네. 그거 있나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바로 밀지. 정난정과 밀지는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 자, 을사사화가 일어나기 직전인 8월의 어느 날, 조정의 반토막이 아직 유님의 손에 있거늘 그놈들을 어찌 일망타진할 수가 있겠느냐. 윤참판에게 밀지를 내려 속히 역적들을 처치하라는 명을 내리시옵소서.
문정왕후를 만난 정난정은요, 문정왕후에게 밀지를 내려줄 걸 간청을 한 겁니다. 잠시 후 문정왕후는 결국 이 밀지를 정난정에게 줍니다. 정난정은 그 밀지를 품속에 몰래 숨겨 나와서 윤원영에게 전달했죠. 자, 이렇게 누이 문정왕후의 밀지를 받은 윤원영은 바로 움직입니다. 이기, 임백령, 전순붕, 허자. 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대왕 대비 마마의 뜻이 담긴 밀지를 받았소. 윤임을 탄핵합시다. 그렇게 경복궁으로 들어온 네 명의 대신을 중심으로 윤임의 죄를 청하는 여론이 불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윤임이 역모를 저질렀다는 결정적 상소가 올라온 겁니다. 윤임이 인종 사후에 대윤파와 함께 다른 사람을 왕으로 안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역모. 이 두 글자에 엮인 이상 윤임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겠죠. 그거 엮이고 나서 살아남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윤임의 역모를 고발한 상소를 올린 사람, 아까 경복궁으로 힘차게 들어왔던 네 명의 대신 중 한 명, 그도 역시 윤원영 일파였습니다. 우와. 바로 이렇게 을사사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윤희미의 대역부도한 죄가 명백히 밝혀졌으니 국법에 의하여 사사하라. 자, 이후 전국 피바람이 불어닥칩니다. 대윤의 수장 윤임은 유배지에서 사사되어 3일간 목이 전시됩니다. 이후 대윤파를 이끌던 핵심 인물도 줄줄이 유배 사사됩니다. 그런데 교수님, 소윤의 이런 숙청이 을사사화의 끝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여파는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2년 뒤에 양재역에 문정왕후를 비방하는 그런 벽서가 나돌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20여 명이 유배를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정미사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윤이 대윤 세력의 남은 잔존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으킨 자작극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소윤은 계속적으로 옥사를 일으켜서요, 5-6년 동안에 처형되거나 유배당한 이들이 1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을사사화를 기점으로 조정의 판도는 손바닥 뒤집듯 바뀝니다. 대윤은 모조리 제거됐고요, 윤원영을 중심으로 소윤파가 전국을 완벽히 장악합니다. 그 을사사화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그 밀지를 궁 밖으로 무사히 빼낸 사람이 바로 정난정이었던 겁니다.